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예, 먼저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의 남은 때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더욱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모두를 더욱 거룩하게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학예 수양의 1차 선발대부터 마치는 7차 수양회까지 그동안 저희들 기도 가운데 준비해 온 이번 학예 수양회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고 또 복음이 더욱 힘껏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그런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부탁하신 모든 일들에 온전히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거룩한 교제로 저희들 말씀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주님께서 일일이 저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김과 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탁합니다.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되고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역대상 29장을 찾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0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독으로 10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예, 오늘은 지금 우리 같이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한 내용을 지금 같이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다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겠고,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일은 이제 1차 하계 수양의 선발대 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왔던 수양회가 이제 대망의 막을 올리게 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수양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대답하셔도 되는데 글쎄. 네, 이미 시작됐어요. 수양관에 모여서 수양회를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초대해서 복음의 정말 잔치를 벌이는 이번 수양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리라 믿고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다윗이 이게 지금 다윗의 거의 말년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여기 표시하시고 우리 역대상 17장을 찾겠습니다. 역대상 17장입니다. 1절.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오랫동안 기랏 여아림의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이제 안치시키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 휘장 가운데 이 초라하게 있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하겠다.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죠. 2절.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니, 마음은 뜨거워요. 다윗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궤를 성전에 안치시키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할 수도 있어요. 왕이거든요. 재물도 많아요. 오랫동안 오베데돔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안치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더 큰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 성전을 지으면 어떨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22장에 있죠. 역대상 22장.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6절.
역대상 22장 6절부터 역대상 22장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니 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은 컸는데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역대상 29장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역대상 29장은 역대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26절, 역대상 29장 26절에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다윗의 치세 말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성전 건축하기를 준비한 것은. 근데 이때 다윗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로 향한 뜨거운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권력도 갖고 있었어요. 아니 왜 저보고 하지 말라고 하셔요? 저 능력이 돼요. 하나님 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사울과 같았을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제사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듭 이 역대상 29장을 읽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다윗이 아니 그냥 자기 마음에 기뻐서 내 마음에 기뻐서 내 마음에 정말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당연히 해드려야지 라고 생각해서 했다면 하나님이 즐겨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끝에 우리에게 다윗의 말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교훈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되고 마음이 된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수양회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수양회에 임해야 할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주일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수양회 말씀만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수양회 생각해 보세요. 교구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구역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대학부에서 집회를 할 때 몇 명을 초대해 놓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하며 그 전도 집회를 또 복음을 들려드리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합니까? 그런데 학예수양에 한차수에 참석하는 인원이 한차수에 초대되어 오는 인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수양회가 아닙니다.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6월 6일 준비총회가 있고 난 이후에 지금 매주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설치봉사를 주말마다 가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각 부서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수시로 가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예
이제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수양회에 참석해야 할까? 여기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아들이, 아니 너는 안 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을 건축하면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는. 하지만 내 몸에서 날 아들을, 그렇죠? 22장을 찾겠습니다.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9절.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은, 다윗에겐 허락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다윗이. 자기 아들이 준비하면 돼요. 아니 나는 아니네, 내게는 허락지 않으셨네, 아들아 내가 잘해보거라, 그리고 말아도 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먼저 다윗이 준비했던 건, 다윗이 준비했던 건요, 물질부터 준비한 게 아니에요. 28장을 보시죠.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건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방백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요? 29장 1절에, 역대상 29장 1절 같이 읽으실까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은요, 온통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뒤에 29장에 보면 다윗이 어떤 물질들, 성전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물질부터 먼저 준비한 게 아니라 백성들과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자기 아들 솔로몬을 먼저 그 마음을 준비시켜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계수양회에 갈 때 어디서 잘까? 또 이번엔 무엇을 준비할까? 예,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하자고요? 마음부터요.
여기 다시 보시죠. 28장 8절에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아니 보는 데와 들으시는 데, 이거 모든 곳이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준비시킵니다. 왜요? 그 역할을 해내야 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여기 9절,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첫 번째 뭐하고요?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힘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맹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번뇌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용맹을 바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뭐하라고요? 섬길지어다. 아는 만큼 섬깁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 말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했던 이 기도는 다윗의 신앙에, 즉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리고 보호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을,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을 어떻게 높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지 그 기도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아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뭇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뭐하면? 찾으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기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찾고 찾을 겁니다.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들에게 지금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리고 10절에 또 한 가지를 더 부탁하죠.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뭐하라고요? 힘써 행할지니라. 마음만 먹고 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건 비장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건,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네. 비장한 거예요. 힘써서 행하라. 성전 건축하는 거 힘써서 행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왕으로 등극한 지, 왕이 된 지 4년 2개월에 시작을 해요. 7년 6개월이 걸려서 성전을 건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인 다윗은 아들을 마음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20절, 19절부터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식양을 주셨어요. 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대로 하면 돼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힘써 행해라 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거든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삶으로 체득되어진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아들에게 지금 유산처럼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항상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건축하는 그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의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역의 공교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누가 또 같이 한다고요? 백성들이 같이 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동역자를 같이 두셔요. 한번 옆에 한번 보실까요? 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귀한 동역자들을 우리 옆에 이렇게 많이 두셨어요. 네. 이번 하계 수양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과 아들 솔로몬의 마음을 준비시킨 다윗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물질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데 여기 크게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오늘 이걸 같이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백성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29장을 보시죠.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마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천은 7천 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엄청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읽은 내용 중에 다윗이요, 하나님께 드렸던, 드리는 그 마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다윗이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렸을 때요, 어떻게 드렸다고요? 2절에 힘을 다하여 드렸어요. 적당히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번에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헌신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여기 표시하시고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0절부터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22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전입니다. 맞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 이 교회도 성전이에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번 학예 수양회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전히 다 지어지면 주님 오십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수고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단 한순간도 흘려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수양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설거지함으로, 환경미화 봉사함으로, 방역을 함으로, 또 전도함으로 수양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가 있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신 일, 교회를 통해서 내게 부탁하신 그 일, 예? 강당에서 안전하게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는 못해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보죠. 역대상 29장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준비하는데요, 적당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 이거 쓰실 거 아니에요. 몇 년 후에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그 솔로몬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죠. 왜 이렇게 다윗이 힘을 다하여 준비했을까? 1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힘을 다해서 준비한 건 아들 솔로몬 때문에 준비한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양회 때, 수양회 기간에 내게 부탁하신 그 봉사가, 그 수고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일,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소가, 우리의 땀방울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거 100번, 1000번이라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살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게 주님이 주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3절에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죠.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뭐 했기 때문에요?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의 수양회는 며칠이에요? 예, 3박 3일.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우리의 수양회는 3박 4일입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게 했고 그 바탕은 사랑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준비하게 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여기 10절 보시죠.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송축하면서, 송축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3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예, 송축한다는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48번 나옵니다. 찬양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찬양은 어떤 악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적인 활동에 중점을 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송축이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베푸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그런 감사의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부터 감사함이 우러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억지로 드린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요? 송축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송축하는 마음으로 시편 103편도 찾아보죠. 시편 103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비하리요. 구원 받은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너무도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을 보고 백성들이 또 따라서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송축했습니다. 송축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오죠. 역대상 29장에 6절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이 드렸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백성들이요 다윗도 그랬고 세 번째 하나님께요 송축하면서 드렸고 그리고 또 즐거이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억지로 드린 게 아니라 즐거이 드렸다고요. 왜 즐거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첫 번째 즐거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즐거이 드릴 수 있어요. 여기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비밀이 여기 또 있거든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원래 내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 걸 드린 거라고요?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다시 드린 거야. 주님께 받을 때 기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 받을 때 감사하죠. 기쁘죠. 그런데 다시 그걸 주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주님께 다시 드릴 때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쓰시도록 준비해서 다시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그게 청지기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걸 내가 맡은 거예요. 네. 여기 15절도 한번 보시죠. 15절에 즐거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즐거이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즐거이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15절이 있어요.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뭐 같다고요?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이 즐겁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알게 될 때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날은 손넓이 같아서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은 거거든요. 예. 생각해 보시자고요. 원래 우리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랬던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이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특권까지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수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또 그리고 우리 몸을 나의 물질을 즐거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더욱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 다윗이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다윗에게 하나님은 항상 이렇다고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즐겁게 드렸던 즐거워하면서 드렸던 것이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지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하계 수양에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질 때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는 찬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고요. 예.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번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수양회에 임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부탁하신 일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다윗은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성전을 짓고 싶은 아주 뜨거운 열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자기의 마음대로 성전을 짓고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두 가지는 더 봐야 되는데요. 역대상 29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뭐 했다고요?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이요, 여기 찾아보시죠. 역대상 17장을 찾겠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 여기 아까 찾았던 말씀이긴 한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를 삼고?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요, 평생 기억해야 할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아주셨고 그리고 내 대적을,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다윗에게 존귀한 자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이걸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다윗의 인생을 다윗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이름만 주신 게 아니라 그 평생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역대상 29장 다시 보시죠. 28절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뭐하다가요? 존귀하다가 누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윗은 예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일을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맞죠? 예. 다윗은 하나님의 말,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이 뜨겁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하면 더 크게 나타내지 않을까? 아니요.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다윗은 말년에 그걸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한 곳만 더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바울사도께서 유언같이 남기신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뭐를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될 것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성축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충성된 마음과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1차 학예 수양회 선발대 그리고 1차 학예 수양회부터 끝나는 모든 7차까지 수양회 모든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이 나타나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